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해요. 캠핑 완전 초보인 제가 미니멀 캠핑을 위해 어떤 장비를 세부로 구매했을까요? 빈약하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려볼게요. 진짜 이것만큼은 필요하다 싶은 것만 초기 구매한 점 감안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어떠셨나요? 고수분들의 캠핑 장비에 비하면 한없이 빈약하지 않나요? 특히 첫 캠핑 때 타프를 준비하지 않아 비와 나무에서 나오는 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아쉬웠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장비를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방에 팍팍 늘리기는 좀 어렵겠지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가평 동화카라반 캠핑장에서의 다음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평 자라섬도 한번 들려봤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캠핑을 정리한 후 시간이 조금 남아 자라섬을 들러보았어요. 예전에 남이섬이나 여타 다른 가평 쪽 관광지는 가보았지만 자라섬은 처음이었어요. 시간상 자라섬을 다 둘러보진 못했지만 아름다운 북한강의 경치와 잘 정리된 정원의 경치, 그리고 조금 더워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시간에 맞춰 자라섬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겠다 싶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었고요. 자라섬 여행의 다음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